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저는 오늘 진행을 보조할 족과 쌀입니다. 근데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니갈님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연락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닉스! 제닉! 어! 방송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으면은. 네. 시작했으면 깨워주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좀 일어나셨어야 되는데. 네. 일어나신 김에 이제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의자가. 네. AK 레이싱. 게이밍 의자거든요. 제닉스 게이밍 의자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잠들고 말았네요. 확실히 네. 저도 잠들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장인님이 또 안 보여요? 그러게요. 장인님도 안 계시네. 장인님 어디 계시죠? 장인님? 네, 장인님 번호가 없어가지고. 장인님? 장인님도 이렇게 주무셨군요. 네. 좀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왠지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편하네요. 이거. 네, AK 레이싱 차가 이렇게 편안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장인님, 바로 카르마 장인 메딕님이거든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지망하고 있는 카르마 장인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자, 메딕 1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이름은 김지호, 티어는 그랜드 마스터. 와, 요새 왜 이렇게 섭외 물이 올랐죠? 네, 그냥 마스터 이상 아니면 못 나오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게요. 야,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로 지망을 하고 계시고요. 뭐, 주요 경력으로는 클럽 시리즈 KGGH 팀으로 참가했다. 저게 바로 그 유명한 킹갓 제너럴 홀스 팀이죠? 네, 이제 원래는 게임 고등학교였던 팀인데 네. 네, 어쩌다 보니 킹과 제네랄 홀스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코리아 게임 고등 하이스쿨이었죠? 네, 네. 네. 한국 게임 고등 고등학교. 네. 자, 그리고 캐스파컵의 APK 프린스로 출전이란 말이 있는데 저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거는 이제 제가 캐스파컵에 잠시 APK 서포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력으로 나와 있는 거군요. 네. 그때 혹시 어디까지? 이제 그리핀을 만나서 아이고. 아쉽게도 광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리핀은 지금 폼 생각해 보면 그리핀이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그리핀만 안 만났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랐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우리 메딕님과 함께 좀 카르마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채팅창에 그 콜리라는 친구가 채팅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클럽 시리즈를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혹시 콜리라고 아십니까? 그 올백한 캐스터입니다. 방송 보셨다면 기억 안 하실 거예요. 네네. 그쵸? 올백! 딱 바로 기억나시죠? 네네네. 머리 묶는. 설명은 듣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군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카르마 장인 메딕님과 함께 할 건데요. 자, 우리 장인어른은 언니랑 같이 하죠? 제닉스와 함께 하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제닉스와 함께 할 건데요. 저희 2019년 1월의 상품 바로 스톰엑스 H1 헤드셋입니다. 아래쪽에 자막 뿅! 네, 이렇게 나오죠. 미갈의 제닉스 타임! 박수 한번. 오늘은 되게 작네요. 이거. 그럼요. 네. 이것보다 이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네. 다음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점으로 한다면 강력한 내구성과 편의성,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오버히어 디자인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스톰엑스 H1 헤드셋인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상품에 대해서 알아만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3달에 두 번 오는 설마 그겁니다. 퀴즈 이벤트! 그렇죠. 퀴즈 이벤트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어떤 퀴즈인지 하단에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스톰엑스 H1은 합리적인 가격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이 알차게 들어간 게이밍 헤드셋인데요. 다음 중 스톰엑스 H1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3.5mm 플러그 지원, 2번 오픈형 게이밍 헤드셋, 3번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 채용, 4번 마이크 음소거 지원. 정답이 참 쉽네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네. 스톰엑스 H1은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기능에 관련된 거는
다 이미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2번이 가장 수상하네요. 아 그런가요? 사실 2번을 잘 못 알아듣겠어서. 아 자, 오픈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제닉스 공식 프리미엄 스토어를 가시거나 아니면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배너를 클릭해서 제닉스 공식 스토어로 이동을 해도 이 상품 설명에서 정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어디서 이벤트 참여를 하느냐, 여기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제닉스 이쪽 방송 카테고리 가셔서 공지글에 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전광판에도 아마 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 정답과 함께 장인 응원글을 요 글입니다. 바로 요 글. 요 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명에게 방송 종료 후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스톰엑스 블랙 이어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와 이어폰까지 봐도 너무 좋네요. 아 그렇죠. 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이벤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시 우리 장인님에게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항상 싸리가 해주는 멘트가 있죠. 그렇죠. 장인님은 왜 카르마를 추천하셨나요? 왜? 이제 카르마 자체가 라인전이 굉장히 세고 저 티어 구간에서도 이제 라인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라인전을 터트리고 한타까지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강력한 챔피언에 상대적인 하위 티어에서는 라인전이 엄청 세다. 잘 먹힌다. 네, 한마디로 저는 이제 실버인데 네. 이른바 부실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골드라는 요 목표로 나가가는 것에 카르마라는 챔피언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라인전이 세다 보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인정합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카르마가 또 예쁜 캐릭터라서 더욱더 호감이 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르마란 챔피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또 네. 스킬 설명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 건데 여기 이제 LOL 클라이언트에서 네, 챔피언 쪽으로 가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장인에게 직접 배워보는 카르마의 스킬 설명 시간입니다. 일단 패시브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패시브는 만트라하고 관련이 있는데 패시브로 스킬을 맞추거나 평타를 때리면 궁쿨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더욱더 만트라를 네,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빨리 이용할 수 있고 스킬을 많이 맞출 경우 한타 화력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패시브와 궁극기가 연계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보통은 QWE라 순서로가는데 오늘은 궁극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트라라는 스킬이거든요. 네, 만트라는 이제 이 세 가지 QWE 스킬들을 네. 강화시킬 수 있는 건데 아 그럼 이게 그 궁극기를 배우는 6레벨 이후에 이제 강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이제 1레벨부터 궁을 쓸 수 있고 약간 그 뭐, 제이스 같은 느낌으로? 니달리 제이스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스킬들을 다 읽어보면 네, Q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강화되기 전에는 어떤 건가요? 네, 강화되기 전에는 그냥 이 얇은 이즈리얼 Q 같은 네, 그런 투사체를 날려서 네, 투사체를 날려서 슬로우와 데미지를 주고 네, 궁 Q를 날릴 경우에 네, 이제 넓은 범위의 원으로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면서 슬로우도 좀 더 오래 묻힐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 범위 안에 잠시 후에 펑하면서 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나요? 네,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오. 그래서 궁 Q로 라인전에서 압박을 할 경우 네. 좀 더 강력한 파워를 강력한 라인전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트라는 주로 이제 Q 스킬에 많이 쓰나요? 아니면은 이제 서포트 카르마일 경우에는 네. 보통 궁과 실드를 많이 씁니다. E를 많이 씁니다. 실드가 E스킬. 네. E스킬도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E스킬은 이제 그냥 단일 대상한테 쓸 경우 네. 실드가 잠시 생기고 E속이 빨라지는 스킬입니다. 네. 그러면 만트라를 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네, 가나요? 만트라를 쓸 경우에는 그 챔피언들이 뭉쳐 있을 경우 실드가 그 주변 챔피언들한테까지 조금씩 생기고 한마디로 범위 네. 쉴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명한테 단일 대상한테 쓸 경우에는 그 상대는 엄청나게 큰 쉴드량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체력이 얼마 없는 아군 챔피언에게 만트라로 강화를 한 고무 이 스킬을 넣어버리게 되면 순간적인 역으로 이제 상대를 노릴 수 있는 네, 그렇죠. 낚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한타일 경우에는 한타에서는 네.
뭐 추노를 하거나 도주를 할 때 궁 E 스킬로 굉장히 빠르게 추노를 하거나 도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존기로도 쓸 수 있고 네. 상대를 쫓아가거나 도망갈 때도 쓸 수 있다. 이동속도 네. 증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카르마의 네. 한타의 핵심 스킬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트라고 뭐 뻥하면은 그 순간 쫓아올 때 엄청 무섭거든요. 네. 자 다음으로 마지막 W 스킬입니다. 네. W 스킬은 이제 잠시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생기는데 예. 이 고리를 유지시킬 경우 조금 뒤에 상대가 속박을 당해요. 근데 이제 만트라 W를 사용할 경우에 속박 시간도 늘어나고 예? 자신의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오, 터트렸을 경우에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 네. 오. 근데 이제 W 스킬 같은 경우에 제가 카르마를 조금 해봤는데 이 터트리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W를 걸고 사거리가 무한인 게 아니고 네. 상대가 도주를 할 경우 그걸 같이 따라가주면서 거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W. 그럼 한마디로 카르마를 그러면 활용할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스킬은 이제 아까 얘기해주신 고무란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네, 실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서포트 카르마다 보니까 네, 고무를 쓰는 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리 조절이 중요한 챔피언이고 예. W 스킬은 르블랑의 사슬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카르마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 설명도 좀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래서 Q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큐를 돌리면은 시간이 한 뭐 3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우리 이 매딩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랜드 마스터예요. 와 야. 더 걸릴 수 있겠네. 좋겠다. 네. 부럽다. 정말 부러운 거예요? 아 근데 티어 높아서 큐 길어지면 부럽죠. 막상 당사자는 아 큐 네. 길어서 싫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있을 때는 몰라요. 티어가 떨어져 보면은 자괴감이 듭니다. 돌리자마자 딩 소리 나면서 잡히면은 네. 아 내가 이제 떨어졌구나. 나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군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서포터로 오셨다 보니까 네. 바텀은 이제 원딜러 서포트 둘이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듀오로 돌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네 오늘은 듀오로 한번 돌려보려고. 아 혹시 뭐 함께하는 분 얘기를 좀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아 네. 이 사람은 제가 작년 8월 아니 2월 달부터 같이 네. 듀오를 계속했던 친구인데 이제. 계속 맞추다 보니까 잘하기도 하고 저랑 이제 많이 맞추다 보니 계속 하게 됐어요. 그냥 오랫동안 함께한 그런 원딜러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3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멋있어요. 그건 자신감 있어줘야죠. 네. 요즘 오는 분들은 다 3승이래요. 아 근데 사실 다 3승을 목표로 하는 게 정상이죠. 점수 걸려 있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치면 손해요 무조건. 아 맞아요. 네,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 다찌라게 될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듀오를 하는 분한테 대신 좀 다찌해달라고 네. 던져놓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그렇습니다. 듀오할 때 이제 동료분들이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괜찮죠? 네네. 네. 진짜 친한가 봐요. 약간 그 우주선 같아요. 어떤 슉 하고 불산 이제 우주선이 올라가다 이제 분리되잖아요. 네. 아, 떨어뜨리고 같이 타이밍에 슉 하고 이제 분리되고 네. 나만 올라가고. 그렇지. 알겠습니다. 같이 듀오를 하는데 한 명의 점수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미션까지 뭐 지금 공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들면서 장인어른이 이젠 좀 쉬운 미션으로 하자. 아 너무 어렵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매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르마가 뭔가 좀 애매했어요. 챔피언의 특성으로 미션을 잡기가. 인정합니다. 솔직히 카르마면요, 전 지금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새로 나온 저 시네마틱 영상? 아 어웨이큰? 아 그죠 이렐리한테. 와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네. 그렇다고 또 중요한 순간에 쉴드 걸기로면 또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카르마보다는 좀 서포터라는 걸 초점으로 맞춰서 저희가 미션을 준비해왔습니다. 미션 한번 네. 보여주시죠. 바닥에 나오나요? 짠! 오늘의 미션! 경기 종료 후 3칭찬 받기! 야 이거 어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만에 돌아온 어려운 미션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어렵네요. 이게 아마 제 기억상 강퀴형! 강퀴 해설연이 나왔을 때 미션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3칭찬이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게 서포터이다 보면은 네. 일단 내가 잘하면 원딜러가 칭찬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바텀에서 잘하면은 정글러가 볼 때 우리 바텀 잘하네 칭찬 줄 거예요.
그리고 탑이 볼 때 어? 우리 바텀 잘해. 탑 기준으로 바텀 잘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탑이 칭찬 줄 거예요. 그럼 정글 주죠. 어? 정글러가 바텀을 한 번도 안 갔는데 다 바텀이 잘해. 아 그래도 정글 주죠. 뭐? 왜냐면은 그냥 바텀에 어쩌다 한번 주는 거지 보통 정글러 줘요 칭찬. 그래요? 네. 그리고 원딜 줄 확률이 높죠. 아 원딜 줄 확률이 높다. 왜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아 그러면 우리 작업을 좀 합시다. 원딜님한테 우리 서포님 덕분에 제가 잘 끝나기 전에 우리 서포 때문에 내가 잘했으니까 칭찬을 서포한테 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딱 올 거예요. 요 정도까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안 봐주는데 오늘 특별히 봐드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채팅창에서 정글로도 안 좀 팩트 벤입니다, 테리님. 사실 칭찬 안 줘요. 아 그래? 네. 아 못됐다. 아 말로만 그런 거죠. 칭찬 남한테 함부로 주지 않고요. 네. 전 칭찬 세 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거예요. 아 네. 오늘이 이제 이어 리그 오브 레전드 칭찬 릴레이의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을 분기점으로 삼으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아, 그리고 네. 아까 채팅창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자추 하나 포함이다. 아니거든요, 장인어른. 그럼요. 네. 자추가 될 리가 없죠. 롤은 자추가 안 되지 않나요, 애초에? 아 그쵸. 애초에 롤은 자추도 없어요. 예, 심지어. 뭐 다른 게임은 되지만 예. 롤은 안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롤은 자추도 없었네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하긴 있으면 맨날 나한테 했겠지. 쌀이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자추가 나쁜 거예요? 아 나쁜 거 아니죠. 내가 잘했다 생각하면 줄 수 있지. 내가 대통령을 후보로 나갔는데 오. 한 표 나한테 해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딕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딕님 같은 경우 닉네임이 메딕인데 네. 왜 메딕으로 하신 거예요? 끝에 또 1위부터 있어요. 혹시 뭐 의미가 있나요? 끝에 1은 의미 없고 일단 그냥 메딕이라는 아이디를 쓰려고 찾아보니까 메딕이라는 아이디가 벌써 있더라고요. 그쵸 레어 아이디죠? 네. 혹시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스타를 좋아해가지고 주족이 테란이고 네 바이오닉 좋아하고 네 바이오닉 좋아해가지고 여자 캐릭터 좋아하고 네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아 바이오닉 좋아한다니까 안심했습니다. 왜요? 아 막 벌처 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솔직히 약간 아니, 빈정상할 뻔했는데 토스 입장에서 벌처가 진럿보다 싼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 그렇죠. 엄청 싸지.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스타 할 때는 메딕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적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닉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닛은 사이언스 메슬. 와 이 자식이 와가지고 이래 돼 있걸면은 그렇게 빡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옛날에 지우개라도 막 그런 드론 강한 입장에서 굉장히 멘탈 공격이 심한. 그럼요.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좀 메딕이라는 닉네임을 쓰셨던 건가요? 네 그때 이제 서포터다 보니까 힐하는 캐릭을 찾았는데 예. 딱 마침 제가 테란도 좋아하고 메딕이라는 아이디가 있다 보니까 메딕 1로? 네 메딕 1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챔피언 관련 얘기를 좀 해주실 때 뭐 카르마 상대적인 하위 티어에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카르마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카르마 저는 오히려 탑에서 봤습니다. 아 내가 잭스 고르니까 카르마 고르던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장인님 보시기에 아까 좀 좋다고는 하셨는데 좀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네. 이 카르마의 현재 티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티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 너무 냉정하신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 요새 별의별 챔피언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르마가 얘가 뭔가 그렇게 특히 뛰어난 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지만. 약간 그 일반적인 카르마란 얘기고 그렇죠. 내가 쓰는 카르마는 몇 티어입니까? 제가 쓰는 카르마는 이제 1티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처럼 하면 카르마 1티어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멋있다.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사실 카르마가 저는 좀 카르마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약간 딜도 되고 뭐 속박도 걸어주고 쉴드도 걸어주고 막 소리도 엄청 크게 막 싸일라 싸이러면서 빡 패기도 느껴지고 멋있잖아요 챔피언이. 일라오이도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걔는 좀 비주얼에서 제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챔피언을 치면 안 해주거든요. 네, 취향 존중해주세요. 혼자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챔피언들 몇 개 있죠. 룰루도 그래요. 왜 그러시죠? 누누가 아니 우리 1픽이 우리 1픽님이 굉장히 새파랗게 아 뭐 저걸로 정글할 수는 있죠. 아 그렇죠. 뭐 못할 거 없죠. 네. 근데 스펠이 스펠은 이따가 바꾸면 되니까 인상적인 네.
제 누님 아빠가 채팅이 안 보이거든요. 혹시 싸움 났나요? 어? 아, 니 딸래 고르는 거 봐서 똑바로 하겠네. 와, 아, 다행이다. 와, 이게 묻지마 트롤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 되게 무섭네요. 왜 네. 화가 났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뭐 질 게임이다 막, 오! 다행이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컬러도 돼요. 아, 편한. 인정하겠습니다. 오. 네, 저도 약간 같이 네. 얘기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까 조금 저희가 한 3, 4분 더 떠들어도 돼요.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트롤 당해서 지는 판은 아예 방송이 날아가거든요, 거의. 그럼요, 그럼요. 네. 형님 뭐 어떤 멘트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약간 숨을 고르시길래 말씀하실 게 있나 싶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아, 다행이다. 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이렇게 퀴 돌리는 시간에 장인님은 평소에 뭐 하시나요? 아, 맞아요. 엄청나게 금욕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뭐 웹툰을 본다거나 뭐 다른 뭐 영상 매체를 본다거나. 그렇죠. 웹툰, 애니메이션, 그리고 축구, 그냥 만화.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저는 프로게이머 중에 처음 봤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요? 아, 저는 퀴 돌릴 때 그냥 이 화면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가끔씩 보거나 그거밖에 안 해가지고. 오, 확실히 이게 그랜드마스터쯤 되면은 내 계정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지 않을까요? 못 찍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하. 혹시 다이아 때도 이렇게 보셨나요? 네, 다이아 때도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신 분이네요. 네, 롤에 대한 사랑이 또 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거 프로지만까지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마침 시간 남았는데 네, 오늘 이제 아직 한 게임도 안 했잖아요. 네네. 어떤 게임을 보여줄 건지 나의 포부 딱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 라인전부터 박살내는? 사실상 금화 마스터 구간의 학살자. 야. 이런 거 꼭 커뮤니티에 올라오거든요. 아, 이 금화나 마스터 티어 이 듀오 너무 셉니다. 만담에 닿지 하세요 하면서. 예전에 당해봤거든요. S랑 DC가 듀오하는 거. S랑 DC요? 네, 굉장히 유명한 람머스 그라가스 듀오였는데 네. 만담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군으로요? 네? 아, 상대로요. 아, 적군으로요? 네. 챔피언만 봐서 아군인 줄 알고. 그런 듀오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카르마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쓰는 카르마는 뭐 당연히 이긴다 좀 이런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아직 게임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좀 카르마, 이 서포트 카르마는 라인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큐를 당연히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아, 논타겟 스킬을 맞춰라. 네. 아. 네, 일단 제가 사용하는 카르마가 1티어일 경우는 네. 이제 알리스타랑 스레쉬가 없을 경우에 다른 챔피언들은 압박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오. 그래서 1티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알리스타를 밴을 하셨던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알리스타를 밴을 하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시고 네. 네. 카르마를 할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약간 서포트 입장에서 이 원딜과 함께하면 나는 이제 되게 재미, 되게 승률이 높다. 카르마 입장에서 이 원딜 챔프와 함께하면 되게 시너지가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당연하지만 이즈가 굉장히 승률이 좋고 카르마랑 함께 쓸 경우에는 견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네. 상대가 못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카르마랑 같이 할 때 가장 불편한 챔피언. 이 챔피언이랑 같이 바텀에 가고 싶지 않다. 싫다. 얘랑 하면. 솔직히 비원딜 쪽이죠. 아. 야쏘라든가. 아, 그러네요. 야쏘. 아. 그럼 원래 그 카르마가 약간 그 비원딜이랑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비원딜을 싫어하는 건가요? 제가 비원딜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오. 그러면은 본인의 취향을 배제하고 그냥 카르마란 챔피언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거랑 좀 안 어울린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럼 비원딜은 오케이. 그러면 원딜들은 다 어울리는 건가요, 그러면? 원딜들은 거의 다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안 어울리는 거는 없네요. 약간 범용성이 좋은 챔피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베인 어때요? 베인도 괜찮죠? 이제 향로를 가면서 되게 괜찮죠. 향로 메타 때는 게임을 많이 안 하셨나요? 제가 향로 메타 때가 전 시즌인가요? 전전 시즌. 전전 시즌일 거예요. 네, 그때부터 네. 카르마를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약간 카르마를 많이 쓰진 않으셨고 그 전에는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이른바 리워크 전에 카르마를 잘 모르시겠네요?
리워크 전에는 잘 모르죠. 아, 그때는 일종의 트롤의 상징이었죠. 누누랑 같이 좀 그런 느낌이었죠. 이미지가 예. 안 좋았죠. 약간 좀 그랬었죠. 예,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때는 이제 그 모델링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이제 섹시하고 예뻐졌는데. 아, 그렇죠. 그때는 약간 이렇게 호감 가는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예. 뭐 그랬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탈주 삼총사가 누누 카르마 이블린이라고 옛날엔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큐가 좀 오래 안 잡혀가지고 그 본캐가 아니라 지금 부캐로 계정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캐가 지금 네. 다이아 1위시고요. 네네. 예. 근데 확실히 상위 티어는 그 듀오로 하면 큐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내려가서 적당히 높은 다이아가 무난하긴 하죠. 네,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챌린저에서 듀오 하면은 진짜 안 잡힙니다. 거기는 무조건 혼자 해야 되는 건가요? 큐를 잡으려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예 솔큐만 돌릴 수 있게 그 패치를 했었거든요. 오, 그랬군요. 네. 거기서 듀오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프 선수, 마타 선수가 예전에 1, 2위일 때 듀오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같은 팀에 걸려도 문제고 상대 팀에 걸려도 문제예요. 같은 팀에 걸리면 어떤데요? 이겨도 점수가 조금 올라요. 상대 팀이면 이기기가 힘들고. 상대 팀이면 지니까 점수가 떨어지죠. 아, 무조건 진다? 예. 네. 오. 근데 우리 팀에 있을 때 실수를 져도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뭔가 MMR 시스템이 이상해서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런 큐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게 베스트였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생각보다 큐가 좀 걸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카르마를 쓸 때 룬을 어떻게 가는지 네. 좀 여기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이게 이제 챔피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룬도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일단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특성이 있긴 한데 네. 오. 난 콩콩이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주시고 마나 순환 팔찌까지 네, 마나 순환 팔찌에서 마나 관리도 해주시면서 깨달음을 찍고 쿨감을 오버 쿨감을 해도 효율이 좋게 네. 왜냐면 카르마가 템들 사는 걸 보면 다 쿨감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라인전 조금 더 압박하기 위해서 주문 장렬인데 요즘 로밍 때문에 무리를 걷는 자도 가끔 찍어보고 있어요. 카르마가 원래 로밍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기동력은 빠르다 보니까 로밍을 네. 갈 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알리스타나 쓰레쉬한테는 로밍을 가도 좀 의미 없는 로밍이 될 때가 많죠. 상대가 알리스타 쓰레쉬일 때는 로밍을 가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건가요?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역으로 따을 수도 있다. 오, 상대 챔피언을 좀 보고 로밍을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보조 쪽은요? 네, 보조 쪽은 영가하면서 원래는 제가 뭐 초시계나 신발이나 비스킷 이렇게 찍었는데 네. 라인전 좀 조금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비스킷하고 이거 시간 왜곡 물약까지. 오, 효율 장난 아니긴 하죠. 너무 좋아서 너플 당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좋다. 그럼 아래쪽에는 이제 네, 아래쪽은 이제 그래도 세게 해야 되니까 적응형 경치 두 개 찍어주시고 예. 아래는 상대에 따라서 뭐 마저를 올릴지 방어를 올릴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같이 듀오 하시는 분이 철두철미하게 시간 지켜가지고 네, 3분마다 딱 다시 했다가 예, 약간 네. 오토 시스템이네요. 네, 굉장히 사이가 좋은가 봐요. 네, 원래 듀오 할 때 이 네. 친구가 이제 계속 큐 끊어주고 하는 친구라서. 혹시 본인이 형인가요, 저 친구? 아, 내가 네,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니까 시키는 거군요. 아,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근데 게임에서 원래 기본이거든요. 왜요? 상대 팀 구해오고 방파고 네. 하는 거 맨날 동생들 시키거든요. 약간 좀 부려먹는 스타일이군요. 아, 아니에요. 원래 서포터가 원딜러를 부려먹듯이. 야, 너 CS 안 먹냐? 보통 아닌가요? 이제 서포터가 뭐 약간 원딜러가 서포트를 부려먹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바텀은 실수 안 먹는다고 쿠사리 놓고 막 바텀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바텀은. 아, 그래요? 네, 바텀은 사람마다 달라요. 원딜러들이 성격이 좀 있으면 갑자기 서포터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나잖아요. 말이 없어져요. 아, 그러면 팀게임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아, 그 뭔가 그 답답한 침묵이 있어요. 경험해보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말 없는 네, 원딜러들이랑 이제 같이 못 뛰고 가면은 분위기 싸해져요. 좀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럼 원딜이 못해서 원딜이 말을 안 하면 되게 답답할 때. 아, 말을 많죠. 안 해서 네. 아, 안 넘어오시네. 팀 분위기가 확 무너진다니까요. 갑자기 바텀에서 한 1대 쓰는데 원딜러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그 조용히 파밍만 하고 서포터는 뭔가 분위기 전환하려고 막 이리저리 드립 치고 열심히 하는데 원딜러가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게임 터지고 나서 갑자기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럼 그날 연습은 못 하는 건가요?
그날 이제 다른 연습이죠. 피드백 연습이죠. 아, 피드백 네. 연습. 피드백만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기분 상해가지고 서로 쪽내죠. 그럴 수 있군요. 혹시 그러면 이 그 친구랑은 네. 뭐 작년 2, 3월부터 함께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저 원딜러 친구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약간 말이 많은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뭐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네. 네, 뭐 게임 스타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게임 스타일로. 네, 게임 스타일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는데 네, 멘탈만 안 나가면 약간 뱅 느낌으로. 오. 근데 서포터들의 기본 중에 하나가 잘하는 원딜러랑 친해지는 거거든요. 좀 포텐 있는 원딜러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네. 좋은 네. 좋은 관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보다 큐가 좀 길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제 좀 챔피언 외쪽으로 좀 넘어와서 네. 그 채팅창에서 지금 단군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단군이요? 네, 단군 김우준 캐스터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혹시 본인이랑 닮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전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네. 전 좀 닮은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약간 단군님 반에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 박하널 캐스터라고 있어요. 네. 박하널 캐스터 반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부합될 것 같은데 박하널 캐스터가 단군님을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하널 캐스터가 단군님을 닮았고 박하널 캐스터를 본인이 닮은 이렇게 이어지는 좀 느낌인데 지금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럴 때 이제 PD님이 이제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사진을 딱 띄워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본인이 느끼기엔 또 다른 것도 있고 캠에 나와서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여기 이제 장인님 원샷 캠에다가 이제 저희 회사의 박한올 캐스터랑 우리 지금은 이제 외부 활동 계속하시는 당구님 딱 이렇게 딱 앞으로 보면 똑같을 건데.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박한올 캐스터 사진 달라 그러면은 네. 그 머리 대머리 모양으로 나오는 거 그 사진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이제 대머리 말고 네. 그 픽시 분장한 거 생각했는데 아 분홍색으로 네, 칠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오버워치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가끔 해봤는데 네. 네 레벨 한 20인가까지 찍고 말았습니다. 오 레벨 20이면은 PC방에서 하셨나요? 아니요 집에서 했는데. 아 그러면 솔직히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돈 아깝다. 네 돈이 아깝더라고요. 아 혹시 경쟁전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판도 안 해봤어요. 이게 레벨 제한이 있어서 아마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좀 카르마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딜이든 오면은 굉장히 잘 맞고 네. B원딜은 좀 오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저기 마침 지나갔네요. 저분입니다. 네 저분이 본인을 닮았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그분이에요. 자 돌아봐주세요. 아 그래요. 아, 역시 멋있어요. 네. 아, 남자는 등으로 얘기하죠. 등 뒤에 상처가 남자에서 치니까요. 예. 그러면 좀 이제 바텀이 아니라 팀 쪽으로 봤을 때 뭐 이 챔피언이랑 같이 조합을 짜면 좀 편하다. 바텀 말고 뭐 탑, 미드, 정글 중에 이 챔피언이 카르마랑 네. 잘 어울린다. 이제 정글러 쪽에서는 탱 정글러들이 좀 잘 어울린다고. 오. 좀 이유가 있다면? 일단 실드 받으면서 좀비처럼 물고 늘어지면 네. 한타가 되게 오래 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세주안이 이런 챔피언들? 네, 세주안이 자크 뭐 요즘 그런 거밖에 없죠 요즘. 오. 그럼 탑에서도 신지드 같은 챔피언과 잘 맞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잘 맞죠. 하지만 네, 하지만 좀 선호하지 않으시나 봐요. 네, 신지드. 선호하시는 신지드 네. 같은 거 할 바에는 아트록스 해라. 마음의 소리가 들린 거 같아요. 왜 좋은 거 냅두고 신지드를 하냐? 탑은 그냥 좋은 챔피언 하면 되는 겁니까? 딱히 뭐. 네 탑은 요즘 뭐 OP 캐릭터들 아트록스라든가 이엘리아 약간 팀의 성리랑 탑은 큰 관심이 없어 관련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막상 바텀 가면 우리 팀 탑 때문에 게임 지는 경우 많지 않나요? 그런 적이 많긴 하죠. 롤이 되게 터져서. 이상한 게임이라서 내가 바텀을 가면 탑이 무너지고 탑을 가면 바텀이 무너져요. 내가 지면 탑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 탑이요 캐리하긴 네. 어려운데 역캐리하기 또 쉬워요. 아... 네. 나 때문에 게임 지게 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편안하게 1픽에 카르마 딱 들어가 주셨고 상대의 아칼리 나왔고요 이렐리아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이른바 좀 OP라고 얘기를 듣는 친구들 좀 많이 나왔네요 상대팀에. 네 무서운 캐릭터들 두 명이
딱 나왔네요. 시네마틱에도 나온 두 명 적폐 아이오니아 멤버들이죠. 아 그렇죠. 요즘 뭐 캐넨도 간간히 나오고. 네. 캐넨은 귀엽죠? 저 둘에 비하면. 그렇죠. 저 둘은 아름답고 캐넨은 귀엽고. 아. 네. 약간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바꿔보자면 저 두 캐릭터는 거의 흉악하다. 너무 강해서. 아 비주얼이 그만큼 예쁘죠. 저랑은 다른 포인트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비주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에서 상대해 봤을 때 너무 괴롭다, 편하다 두 가지 뿐입니다. 아, 비주얼도 성능이잖아요. 아 그거는 다른 게임이면 충분해요. 아 그래요? 아 여기는 아니다. 자 그럼 저 일단 카르마 입장에서 상대하기에 저런 그 이른바 들어오는 챔피언, 네 부르저나 암살자 이런 챔피언들은 상대하기 어때요? 요즘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실드로 좀 커버 치면서 너프 되기 전에 예. 할만했는데 요즘은 이게 들어오면은 원딜이랑 같이 죽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해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카르마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좋나요? 그냥 뭐 실드고 빠져야 돼요? 궁 실드 걸면서 일단 네. 빠지는 게 베스트죠. 빨대도 꽂고. 네, 빨대는 가끔 각 나오면은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은신 때문에 힘든데. 그러면 그 빨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이제 한타일 경우에는 일단 원딜 물라고 하는 거한테 꼽아놓고 아니면 자기가 피가 없으면은 라인전 하다가도 정글몸한테 궁 W를 쓰면 피가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 가끔 채워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이번 판의 바텀 조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는 시비르 쓰레쉬, 이쪽은 이즈리얼 카르마인데 라인전 네. 단계에선 뭐 유리하던가 불리하던가 그런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그랩만 안 당하면 저희가 훨씬 유리한 조합이긴 해요. 한마디로 내가 잘하면 이긴다. 그렇죠. 우리 원딜이 안 끌려가면 이긴다. 그렇죠. 나는 안 끌려갈 거니까 우리 원딜만 잘하면 이긴다라는 건가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시비르가 테리라서 싸움을 해도 이길 각도 좀 보이네요. 더군다나 이제 또 함께하는 친구가 이즈리얼이다 보니까 네. 아까 또 이즈리얼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수호자 될 때도 있나요? 수호자는 솔직히 안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카르마는 나미나 소라카는 드는데 어쨌든 얘는 견제가 더 중요한 챔프라. 살았으면 됐죠. 아 그럼요. 일단 좀 멘트를 하시느라 약간 네. 네, 반응을 빠르게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상대가 잘 붙어서 온 것도 있어요. 네. 아직 있나? 어? 아 지독하네요. 아 이러면 이러면 좀 화나거든요. 특히나 정글러 입장에서 이러면 서포트의 리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라인을 바로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을 내려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러면 이제 갱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살짝 사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견제에 네. 포인트가 있는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욕심내면 안 된다. 네, 욕심을 너무 부리면 무조건 100% 죽거든요. 쓰레쉬라서. 아, 100%? 네. 그랩 안 맞으면 플래시 2만 맞아도 이거는 아 전멸이 없으니까 네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경험치도 놓칠 경험치는 하나 놓쳤네요. 하나 정도는 네. 그래도 그라가스 뒤에 있으니까. 오 지금 이제 그 앞에 있는 미니언과 함께 그 범위 데미지로 이제 맞춘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시나요 라인전한테? 네 라인전 할 때는 미니언하고 같이 때려주는 게 되게 좋긴 해요. 아 적중은 지금까지 100%예요. 왜 쏘면 다 맞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이즈가 선 2렙이고 네. 오 예상으로 피해주고 우비. 상대도 따봉을 네. 안 할 수가 없었죠. 오 진짜 잘하시는데요? 네, 2렙 때는 실드 찍어주고 네. 갱월거 대비해서 저는 이쪽 포지션 잡아주면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3렙 때는 이제 W 찍고 들어가나요? 이제 Q를 찍고 견제할 때도 있는데 네. W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궁 W로 한번 살아야 될 각도 봐서. 아 경우에 따라서 3대 이제 W를 안 찍을 때도 있다는 거. 네 리신이 탑 쪽이니까. 네.
한 대 더. 한 대 더. 와, 나이스. 합적이니까 이거는 좀 압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견제를 넣으면서 좀 힘을. 오! 자, 상대 정글러가 갱을 왔지만 죽고 죽였으면은 좋은 거죠. 일이죠. 그럼 말씀 주신 대로 견제 너무 좋아요, 지금. 사슬은 다 피하면서 본인들 스킬을 맞춰주는. 네, 이른바 입놀이죠. 와! 와! 11루가 스펠 쉴드가 빠져서 이렇게 한 번씩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보통 잘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스킬 다 맞추고 상대 스킬 다 피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이게. 리신이 바텀 쪽 한번 볼 거라. 열매가 터졌거든요. 네. 시야 열매가. 좀 천천히. 11루 텔 빠졌고. 스펠 체크 바로 해주고요. 이럴 때 그럼 와드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지금 일단은 지금은 박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대기 타면 죽기 때문에 한 라인 사렸다가 저희가 다음 푸시 주도권 잡고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박아도 될 것 같아요. 이지리얼이? 그리고 미리신 갔네요. 그러면 보통 지금 로밍 타이밍 잡으신 건가요? 와드? 네, 저 올라가는 무빙만 해줘도 쓰레쉬가 압박을 당해서 자기도 올라가야 된다 생각해서 이지한테 압박을 안 당하게 못 주게. 네. 야, 카르마도 잘하시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서포터에 대한 이 내공이 굉장히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와드는 지금처럼 이제 좀 멀리 나가서 설치하는 게 좀 더 이득이 맞나요? 네, 일단은 상대 정글이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럼 바텀 기준 물가 와드는 상대 정글 위치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살짝 드리견? 하지만 사용 선고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네. 전 포션 하나 더 있어서. 야, 정말 침착하신데요? 오! 그리고 위쪽에서. 자, 마트하시는.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네. 자, 생존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좀 애매하죠? 초반 걸었지만! 아이고. 그리고 뒤에. 리신까지 왔네요. 어쩔 수 없죠. 실수해가지고 죽었네. 그 사형 선고를 맞은 게 실수인가요? 아니면. 평타를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와, 아트옥스 6레벨 찍자마자. 킹톡스! 일단 놓쳤고요, 11은. 하지만 쓰레쉬 잡을 수 있겠죠? 위에 리신도 잡을 수 있나요? 자, 핑은 찍고 있습니다. 네, 리신도 살아갔네요. 킬이 상대도 잘하네요. 네. 집중하세요. 자, 이쪽에 와드 해주고. 야, 바텀에서는 잘하지만 지금 오히려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위쪽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미드석 화유시. 일단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쓰레쉬가 네. 뒤에 볼 수도 있어서. 여기서 백업을. 자, 그라가스가 일단 먼저 잘 와줬죠. 쓰레쉬 보였네. 여러분 다시 바텀 쪽으로. 이렇게 상대 서포터의 경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군요. 네, 상대 서포터 위치를 예측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게 좋아요. 쓰레쉬 피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로밍을 좀 가면은 레벨 차이가 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나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서포트이기 때문에. 네. 미드 뭐 난리예요. 예. 한 명은 꼭 데려갑니다. 저희 시야가 잘 잡혀 있어서. 바텀은 계속 압박해도 된다. 네. 그래도 일단 그라가스 죽었으니까. 또 맞추고요. 보통 저렇게 계속해서 상대방의 부시로 들어가는데 위쪽에 계속 붙어서 딜교환하면 되나요? 이쪽 포지션 잡아주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위나 이제 저도 막 부시 맞 부시 견제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흔들리지 마라. 약간 그 Q를 잘 맞추는 팁 같은 거가 있을까요? 지금 미드 쪽.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리신 저게 사나요? 저게 사네요. 약간 미드 108갱 느낌 나네요. 예. 자, 제대로 때렸어요? 근데 아깝네요. 뭔가 연기할 만한 궁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라가스까지.
그러면 오 과감하게 전멸까지 그냥. 방금 굉장히 오면죠? 아, 혹시 망설이지 않는 스프레던데. 집중하세요. 전 뒤에 리신이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무리하기에 애매하다. 네. 버텨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부시 쪽에서 날아오는 상대방 스킬 견제하면서 아이오니아가 변한다. 라인 당겨서 파밍하고 계시네요. 이게 초반에는 좀 미드가 괜찮게 풀리나 싶었는데 사리가 이게 네 이게 네, 실력도 돌리고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자 그대로 잡아냈죠? 땡큐죠. 그 쓰레쉬가 왜 들어왔나 싶은데요? 쓰레쉬가 뒤에 리신이 있거나 아니면 6렙이라서 킬각을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리신이 있네요. 아니 이쪽도 그라가스가 있죠? 아 근데 하지만 그라가스가 와서 둘 다 잡으면 아 아깝네요. 아, 진짜 아깝다. 예 이거는 그라가 이거 배치기? 배치기? 나이스. 2대 3교 안 됐죠? 일단 방금은 좀 어떻게 했으면은 더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즈리얼이 상대의 리신이 왔다는 걸 생각하고 좀 빼면서 했으면 앞비전을 한 이즈리얼 잘못인가요? 아 근데 그렇죠. 이겔리아가 너무 킬 많이 먹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딜러를 지킬 방법이 있나요? 일단 쉴드라도 주면서 조금씩 카이팅 해먹는 건데 일단 이즈 얼건 가고 카이팅 하는 건데 너무 크게 되면 이제 좀 힘들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라가스 죽어 있고. 아 좀 애매합니다 이러면. 자 일단 와드부터 먼저 지워주고. 이러면은 이렐리아 쪽을 좀 서포시 커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바텀을 보나요? 일단 이즈가 혼자고 다이브 위험도 있어서 바텀을 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와드를 지워줘서 용을 먹었네. 자. 용도 또 화염용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팀창에서는 상대팀에 지금 이른바 적폐 라인이 두 명이나 있다고. 아~ 굉장히 불편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했었던 얘기였죠. 네. 특정 챔피언들이 믿기네요. 워낙에 메타에서 압도적인 이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 빠른 커버긴 한데 잡아냈고요. 일단 한 명 청산했어요. 네 그리고 그라가스 아직 살아있죠? 자 술통 나이스! 이러면 이즈가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플레이 짜리 제일 애매하거든요. 저기에서 너무 큰 싸움이 나서 합류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원딜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럴 때 서포트 잘못인가요? 원딜 잘못인가요? 장인님 보시기에는 원딜 잘못이죠. 이건 좀 심했다. 이거를 원딜 잘못이라고요? 오~ 서포트 잘못이죠. 오~ 나이 차이 많이 나나봐요. 알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타워 압박 잘 못하게 일단 견제해주고요. 네. 약간 그 원딜이 더 사렸어야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내가 없는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사실 이거 제 잘못이긴 한데. 네. 이 부분만 편집하죠. 네. 약간 지금 한마디는 사족이 아니었나. 네. 방송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멘트 안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다 제 탓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좀 겸허한 마인드로 게임 하시는 분이니까 남 탓을 할 성격이 아닌 걸로 보여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부터 아시죠? 네. 자, 뭐 리신 들어오는 거 체크했고 꼼꼼하게 와드 지워주고 네. 쓰레쉬가 부쉬의 자 그리고 미드 집중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네요. 네 카르마가 이렇게 로밍을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보통 이 로밍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일단 상대의 서폿이 안 보일 때나 제가 주도권 잡고 있을 때. 자 지금 저기 안 좋네요. 아깝다. 그래도 전령 풀면 그리고 저 포탑 밀면 괜찮죠? 바톤 가져야 되는데. 또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게 무서운 일이. 1대1로는 그래도 네 이건 네 그라가스가 한번 가주면 11로 궁도 뺏고.
자, 사냥 개시까지 외치면서 좀 빠르게 빠진 11이었습니다. 자, 미드 밀었고 좀 타워 밍글 바탕으로 해서 정글 안쪽까지 좀 들어오고 있죠. 들어가고 있어요. 오, 빠르게 카운터 정글. 오, 그리고 이거 바텀을 노려보나요? 핀 찍는데 호응을 안 해주죠? 방금 같이 뒤로 갔을 때는 그러면 상대방이 두 명 있으면 잡아버리겠다 이런 픽인가요? 네. 여기서 이럴 때는 다이브. 오, 좋아요. 좋아. 네. 야, 뭐 그냥 죽었죠 이거는. 이질이 어렵다. 네, 이질. 아이고. 아, 시민이가 이질을 쪽으로 날아갔거든요. 아, 이런. 네. 아, 이런. 날아간 김에 시민이가 이질을 때렸죠. 네, 어차피 죽을 거 잡고 죽는다 이런 느낌이었죠. 킬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욕심이 좀 많네요. 결과적으로는 좀 뭐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미드 타워에 좀 데미지가 들어오긴 하지만 뭐 바텀에서 또 미드 가져가고 있어요. 뭐 탑은 밀렸고. 이건 제가 탑을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어? 타워 체력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사이로 보통 아이템 트리는 어떤 쪽으로 가시나요? 저는 이제 구원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구원 쪽으로 먼저 올려서 조금 멀리서도 팀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게 템 트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엔 솔라리나 가끔 성배도 가고. 구원 다음에는 뭐 솔라리나 성배 네. 이쪽으로 진짜 무난하게 가는군요. 약간 좀 서포트하다 보니까 네. 아니 서포트인데 의도치 않게 막 4킬 뭐 0데스 5어시스트 막 이러고 있어요. 엄청 잘 컸어요. 그래도 전 성배를 갑니다. 아, 딜템을 안 간다. 뭐야. 우리가 감내한 굳이 안 가는 이유가 있나요? 잘 컸을 땐 좀 가면 좋잖아요. 가끔 부캐할 때는 그래도 뭐 선 라바돈 이렇게도 가는데 네. 효율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아, 효율이 딱히 안 나온다.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 그렇군요. 절충에서 매자인. 아. 아이고. 아, 이신까지 들어와 버려서. 야, 이거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많이 말렸네. 일단 근데 킬관이 너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어, 그라가스 잘 도망가요. 네. 그래도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 잘 맞았다. 이길 수는 있을 것 같나요? 네. 그래도 제 실드만 잘 주면 비빌만 할 것 같아요. 자, 아직은 모른다. 자, 미드 싸움을 짓고 있는데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나요? 아, 이것도 살아가네. 계속해서 한 끗 차이로 좀 적들을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 공존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와드 위치까지는 모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렇게 아군 정글의 시야부터 제거를 해주시고 있네요. 이게 아군 정글 시야가 중요할 때랑 상대 정글 시야가 중요할 때, 그 중립 정글 시야가 중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네, 일단 저희가 살짝 바텀이 불리하다 보니까 타워도 밀려있고 저희 쪽에 시야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 정글부터 시야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야를 걷어내는 지금처럼 밖으로 나가서 공격적으로 시야를 다시 잡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 시야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건 잡아. 아, 아깝네요. 이거 뭐 전멸 뺐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둬야 되겠죠? 근데 이즈리얼이 괜찮은데요? 그래, 한 땡. 도망갈 수 있으면 다행이죠. 예. 일단 해군도 맞지 않았고 이런 빠진 날 할 수 있습니다. 아, 게임이 좀 말리는데요. 많이 말리는데. 지금 추노 한번 들어가 보나요? 드레시라도. 네. 와우! 너무 아파요, 시비루. 와. 아, 옆에 리시까지 있었고. 아이고, 난리 났네요.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터져버렸네요. 이거는 상대팀이 한타를 너무 잘 받아쳐가지고. 네.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아, 그 라인전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좀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어우. 일단 제가 1레벨 플래시 빠진 거부터 좀 했다고 생각해요. 평화가 함께. 거기까지 찾아가는 건가요? 오. 너무 원기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집중하세요. 우리가 근성 있게 역전을 노려봐야죠. 네. 이 게임 역전을 노리려면 어떤 플레이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은 시야부터 전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천천히 시야부터 죽은 것 같은데. 어? 안 돼요! 안 돼 이 시야! 근데 이렐리한테 잘못 걸리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큐로 들어와서 때리면 죽거든요. 이거 그냥 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즈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쵸, 옆에 있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버린다. 이게 냉혹하시군요. 강하게 키우시네요. 네. 살짝 오 싸움 날라고 유진 피가 많이 없어서 아 근데 아칼리가 자 그래도 터지고 마무리돼. 아 근데 아칼리 다행히 잡았어요. 근데 뒤가 문제죠. 다음이 문제죠. 그냥 쓰레쉬에 11을 해요 지금. 자 빠지고 있고 11을 그리고 뒤에도 두 명이에요. 지금 사방이 적군입니다. 이리기야. 으아. 아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와중에 카쇼페아가 딜 열심히 넣었지만 리신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마무리 딜이 안 됐네요. 와 이거 오늘 미션이 3칭찬 받기인데. 네, 칭찬 받기 그런 거. 아 상남자식 답변. 아 이번 판 진짜 어쩔 수 없죠. 어 파고드는 속도 보세요. 답이 없네요. 파고드 속도만 붙는 것도 빠르긴 했네요. 뭐 그건 나쁘지 않군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확실히 세네요. 어? 그래도 어? 와, 와. 아, 잠깐만요. 이러면? 이거 좀 비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네, 이러면 조금 많이 비빈 것 같은데. 예. 아 트록스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 딜러지는 압박을 느낄 거고요. 야, 이른바 상대 팀의 이렐리아와 아칼리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군의 아트록스가 처리해 주는 건가요? 이제 아트록스가 실드만 주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는 이즈 리얼의 서포터가 아니라 아트록스의 서포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까? 네, 이제 이즈는 혼자서 어그로 끄는 캐릭터고. 아, 저건 이제 원딜러가 아니다. 네, 이제 허수아비의 역할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곳에서 나오는 건데 바론하드 꿀팁이었죠. 일부러 살짝 벽 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잘 안 지워지게. 바로 이득 보는 경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집중하세요. 굉장히 많이. 이제 레드도 안 주네 기지한테. 지금은 약간 안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 본인이라고 줬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안 줬을 것 같기. 쳤어요, 쳤어요, 쳤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아직도 네, 근데 싸움은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상대가 바로 내려와서 이러면 왼쪽 조심해야죠. 부랴부랴 빠지고요. 오시브. 아 저게 와 자 마무리. 아 이거 이즈리얼 이즈리얼. 네 봐줘야죠. 빠졌어요. 그럼 아톡스를 11을 잡아냈습니다. 왜 오 한타 대승 있네요. 대승이에요. 우와 아칼리 이렐리아 11을 다 주면 허수아비들이죠. 그렇죠. 전멸로 붙어서 터뜨려주고 아트록 3번 죽어도 돼요. 와 이 게임을 역전하나요? 와 역시 롤은 알 수 없습니다. 아트록스가 잘하네요. 역시 아까 전에 아트록스한테 쉴드 걸어줘야 된다. 네. 명안이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런 거 뭐 설마 뺏기겠어요 쓰레신데. 쓰레신데 사형 선고. 에이 절대 못 뺏죠. 아 그렇죠. 그걸 가는 거는 좀 아닌데. 어 근데 마침 정글이 없어가지고 못 도망갔어요 쓰레시. 네. 어 그래도 배치기 맞추면 배치기 맞추면 예 배치기 맞추면 네, 저건 아닌 것 같아요. 큐 아 시비를 등장. 아 같이 죽지도 못했네요. 아 좀 너무 한 것 같긴 하네요 저거는. 아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나. 예 너무 자꾸 모르는 분하면 안 된다. 예. 집중하세요. 구원이 뜨긴 했는데 예.
그렇게 어? 의미 있을까는 싶네요. 지금. 구원을 빨리 띄우고 아 아니죠 아니죠. 네. 구원을 빨리 띄우고 저기다가 딜 지원을 해줬으면 아니겠죠. 야, 어차피 지금 딜이 많이 나와서 이렐리아 잡아라 이렐리아 잡아라. 아 도깨는 좋아요. 하파이온이 딜 나가도 이렐리아 이래서 아이오니아 적폐챔. 제가 스킬 몇 개 빠지니까 들어와서 뭐 그래도 뭐 카르마랑 1대1 교환이면 괜찮죠. 그렇죠. 이렐 잘 큰 것도 생각하면 네. 그리고 그 와중에 킬은 본인이 네 구원으로 의도치 않게 먹어버렸네. 어 구원이라는 거는 거의 의도된 거 아닙니까?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 어차피 이쯤 되면 킬볼드 막 1000골드 쌓인 거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바론을 먹은 뒤에 뭐 바로 이제 타워를 미는 상황이 나오진 않아서 좀 애매해졌거든요. 네 저희가 바론을 먹은 게 이제 상대방이 먹을 거를 한 타이밍 늦춘 거라 저희가 딱히 밀고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싸움을 한 번 더 봐야 되는군요. 저 용 쪽에서 근데 집중하시면 와드가 보이고요. 그라가 좀 앞장을 서주는 게 자 일단 맞고 있네요. 용 쳤죠. 평화가 함께하시길. 어 뭐 스치듯이 뭐가 지나갔고요. 자 그냥 미드를 민다는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지금. 네 용 먹고 있으니까 미드로 간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네, 뒤에서 잘리지만 않으니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오, 네, 배수진이죠. 오, 와 나이스. 오, 야 이렐리아를 그냥 킨트록스가 그냥 순식간에 뜬다. 네. 네. 야 이거 초초성 회장님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는 아트록스 각인데요. 오, 아칼리토. 야 기가 막힙니다. 야 이 게임을 역전한다고요? 야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좀 버스가 달달한 것 같아요. 버스를 탈 수 있는 플레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좋았죠. 구원으로 한번 채워주고 네, 다 같이 진격해야죠. 앞으로 쭉쭉쭉 이거 네, 카르마가 미션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트록스가 미션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아트록스 칭찬을 줘야겠네요. 네 마무리! 야 드라가스!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는 별 문제 안 되죠. 네. 와 이걸 역전하네요. 와 멋있습니다. 네 마무리 됐네요. 디제 와 야 장인님 대단하십니다. 인정. 이번 거 진짜 어려운 게임인데 네. 멋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걸로 좀 보시나요? 솔직히 아트록스가 좀 잘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서렌을 안 쳐가지고 중간에 멘탈 잡고 이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 채팅창 치우고 항복창 치우고 이런 컨트롤도 중요하다. 내 멘탈이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네. 게임이죠. 그래서 여기서 명예를 설마 이지리얼한테 주는 건가요? 안 되나요?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예. 저는 그래도 아트록스가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 중 한 표 받을 것 같네. 한 표 한 표 나왔어요. 이지리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아트록스가 줬을 수도 있죠. 그럴 리가요. 오히려 이지리얼이 아트록스에게 명예를 주고 아트록스가 카르마에게 명예를 주는 이런 상황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트록스가 네. 저 실드 잘 줘서.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캐리어를 알아보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1부 이겼습니다. 약간 그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약간 말렸을 때는 그 이른바 지금 가장 흥한 그 챔피언에게 좀 버프를 몰아주는 게 네, 그게... 정답이다라는 건가요? 일단 잘 큰 사람을 좀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버프나 구원 같은 거 좀 몰아주면 네. 더 힘 실어주는 게 아닐까? 캐리할 때 생각해요. 약간 원딜에게 집착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정말 좋은 그런 교본이 될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렸어도 멘탈 꽉 잡고 천천히 게임 풀어나가면 역전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경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1승 이제 2부 3부 남았는데 3승하겠다는 지금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2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저희 잠시 쉬었다가 카르마 장인 메딕 편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